최근에 광복절과 관련해서 이종찬 광복 회장이 필두의 행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독립기념관장 임명한 문제를 놓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국민들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이종찬입니다.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 때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본인이 건국운동을 했나 독립운동을 했나 그렇다고 지금 그걸 갑자기 기조를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관장을 임명한 것 부 대통령 고유한 이사뿐 아니고 그분이 뭐 색채나 칼라보고 New Right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안 된다 한국 배경에도 지금 본인이 밀었던 사람 이 김무선자, 이 김진지라는 사람, 뻔한 사람이 두 사람을 밀었는데 모두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앙심을 품고 한 듯 아니었을까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에 지금 본인도 과거에 금국 50주년에는 이 금국 50주년에는 거기 이 행사하는데 거기에 이 고문을 맡으면서 금국 50주년에 왔는 것 자체가 전부 48년 6부터 60년입니다. 그 행사를 고문 맡으면서 이쪽 이어왔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때도 그때도 이 구인자 유권을 했다. 사무총장의 원내에 사무총장. 이런 걸 보면은 이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체성이 뭐 이 거구다 극자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조차 가지고 간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 가서는 거기도 국정원장인 안기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였다 저기였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지금 자기 할아버지가 맡았던 이걸 말하자면은 이혜영 선생이 재판 조사를 바라봐도 만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유지를 맡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대통령의 이 말하자면은 공급기를 또는 나라의 정체성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지금 유승열 대통령 보고는 계속 이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답을 햄슬하면서 유승열 대통령이 물러가나 이런 구호가 트인 없다는 점에서 깜짝 놀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종찬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오늘은 기자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보와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와 대학교 50주년 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 무효 분명히 밝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중도 지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념성 이념 정체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 지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지지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무엇보다도 보수 정권입니다. 보수 정권. 이 보수란 이름 자체가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면은 거의 오래되고 낡고 수구적인 냄새가 나지만 어쨌든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뉘면 이 보수 정권 좌파 우파로 나뉘면 우파 정권이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때부터 좋고 왔고 이 자신의 아버지 이종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과거부터 아버지로 함께 불렀어. 그래서 친아버지처럼 지냈고 두 사이는 굉장히 중마보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로 방어해주고 아버지를 입장을 대변해주나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본인의 이념 정체성이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왜 중도 취향성은 이런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일제 식민지지에 대해서 그의 불법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친구 사이라면 또는 이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사이 이영찬이라면 이런 갈등 관계를 취한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가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있어서 이모 잘못는데 지금 이종찬도 그렇고 이거 아들인 이추루 윤세대학 기업합학자 문재학 교수는 아예 드러내놓고 지금 유승열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 이걸 보면 부전자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우 교수는 올해 광복회가 광복절 좀 이슬을 정부와 별도로 개최한데 대해서는 정부가 독립기념관 이사로 일제의 숙제를 부정하는 납승대 경제에 무서운 소통을 임명했고 한국 각 중앙인구 원정에 반일 종족주의자에게 공조자를 임명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다 아직 논란이 많은 인물을 임명한 걸 법안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열 대통령의 인사를 지금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아버지가 주장했고 아들도 거기에 지금 이게 중도로 가야지 왜 이렇게 가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양성 증재성을 11억을 구했습니다. 자, 이게 옳은 것인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이 부치지지를 넣고 다음 재선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그걸 믿고 흔들고 있는 듯 아닐까 했는데 그 아들까지 윤석열 대통령 아들 친했다는 아들까지도 지금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위의 역사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부추기는 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험 이걸 보면 이 대통령 주변 사람들까지 이 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본인이 오랫동안 만났는데 원래 중도로 가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연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자기 아버지 이종찬 권의 이치로 교수가 자, 대통령이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도움을 주고 조언을 줬다라고 해서 계속 그 상태는 우리는 그런 지위에 있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간섭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 그곳에서 아직도 이종찬 부부는 아들의 친구로 이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나, 거기 이철호의 친구로 여기고 있나, 대통령은 그날의 통치에 채워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준 자리에 지금 자기의 며느리, 즉 이철호 교수의 부인도 지금 정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광복회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리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 좌파 우파를 가르게 되고 대한민국의 중립성을 마구 흔들어 놓는 우리 사이의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바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아직도 이 부자는 완벽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중도 지향성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아직 임기가 절반이서 남았으니 국민의 여망을 담았던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채권이 있는 것 같은. 자,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심각하다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광복주혈관 관련해서 이쁨은 아니라 사람을 인내한 거. 뭐 낙순대 경계 무소 등등에서 몇몇 사람이 이런 걸 인내한 걸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광복회장, 지금 자기 아버지를 광복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을 광복회장. 자, 광복회장께서 작년 한일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주말 만에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직 주요 대사들을 만나서 각자 대수인원봉관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자, 그래서 진영 강제징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의 패자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내내 업고 외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그동안 주 이렇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역사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적 통일을 얻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는 생각이 있는데 참 아쉽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배척탐하고 공격탐하고 음해당한 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 같다. 편피차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 여긴 미래시대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 이랬는데 그걸 공격당하고 있다.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무 아래는 말하다면 친일분들로 몰아쇼고 있는 1919년 아니면 1948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보는 그치, 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19년에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해야지. 배충으로 49년을 공부기로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 광복절 정치사의 과거사 언급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전전전전의 일본에 간 고통을 느껴온 걸 회피하는 게 일본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야 되는 도움이 되겠나 하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과의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개선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 말하면서, 자, 이 일본의 비율을 맞추며 무슨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국을 국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아들인 이철우 교수도 뭔가 한쪽으로 한대 치우친 의심을 갖고 있는 교수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는 만났던 사람들이 뭐 문재인 때 발탁됐으니까 팀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좌파다 이래만 했던데 근데 그 미디어 오바지오 포스 중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갈수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관계를 보면은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는 그래서 후시하게 보수 우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최근에 발탁한 인물인 보면은 뭐이 김문수나 이진숙 등등에서 확실하게 보수 우파를 감아야 되겠다 싶어 정도로 본인의 의식이 많이 탄다지 더 보이집니다. 이게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치로 됐으나 이정천은 어중간하게 증도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유능을 쫓아가보면 좌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좌파가 아닌가. 자,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뜬서 대통령의 역사 이직이 변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통령이 휘둘린다거나 하는 어렵지만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 이슈를 붙이기는 상황이 있지 않나 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에는 윤 대통령이 정치에 출신하면 여러 강점을 발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대통령을 많이 찾았다는데 왜 지금 이런 소리 하나? 기자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장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된 지지자의 스펙트럼이 전적인 대로 벗었는데 좁아져서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된 지지의 스펙트럼이 높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우파를 대변할 수밖에 없도록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거기서 나오는 게 너무나 공격적이고 대통령 지위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탄핵한다고 하고 이 밑에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자파한 것도 이치 들어봐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치로 됐어도 아니 현실 전체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중도란 게 사실상 없다. 맞붙으면 이 검거나 희거나 중도지 그 사이지 그 검거나 희는 중도지 그 사이에 헬스는 없다는 겁니다. 헬스 그러니까 여긴 지금 보니까 중도 이렇게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 인식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트루 교수나 이종찬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뭐라 그럴까 우정 그리고 아버지 이 사이에 지금 아버지 분열도 우리는 넣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 사이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적 구성도 그렇고 지금 이 투쟁하는 방식도 그렇고 굳이 투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야말로 정상적인 국회나 정당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2급 처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또 유니멀 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세종에서 탈락시키고 맨 처음에 이뜸들이던 전봉주가 탈락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 전현희가 김헌 김건희는 사람들다 이 한마디에 그냥 대부분의 수위에 올라왔습니다. 2위 올라옵니다. 2위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런 정당이 아니다 싶을 정도고 그야말로 공산당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두 정당이 앞으로 전국의 이 막힌 것들을 풀어나가고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오늘 이 조선일보 분석방도 보니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비교한 게 있습니다. 대변인단도 민주당은 7명이고 국민의힘은 무려 그 두 배가 되는 13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간의 논평을 된 거 보니까 민주당은 178건이고 국민의힘은 103건입니다. 논평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절반 텀도 없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두 배인데 논평이 적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논란되고 있던 독립기념 환담 관련 논평은 국민의힘은 8건이고 이 국민의당은 17건이다. 그리고 두 배가 많은 겁니다. 현안 있을 때마다 사람은 많은데 논평도 좋고 논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선 이미 이 사람들 법원한 것도 그렇고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뭔가 입장이 다른 문제들 미묘한 문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금북천 논란 그리고 김경수의 이 복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보다 이 대변인들은 발표했다가 취소하거나 또는 증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당 간에 싸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말라주 싸운답니다. 지금의 정치는 말싸움입니다. 보십시오. 전부 다 말입니다. 말라주고 공개하고 비판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 유무정수를 하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그 전쟁의 말대로 싸움의 양상을 보면은 이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발표하는 증명서나 이런 게 너무나 적고 그리고 그것 또한 이 농청도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난 6일 날 신임 김영석 독립위원장 인용을 둘러싼 이른바 뉴라이터 논란 국면에서도 민주당은 식민지배 미유화한 독립기원 기념관장 인민 취소하라 이런 논평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7구조 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논란이 거지 커진 다음에 11일 이에서야
국민통합통신의 길이는 광복절에 대야 한다. 하나만 한 소리 국민통합통신에 대야 한다. 이런 논평으로 이날까지 모두 유랜권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단 안팎에서는 이 여당이 뛰어들면 전쟁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중 대응 기류다 봅니다. 자, 그래서 유쿠레이 대통령의 인사권 역사 논쟁 등이 민감한 사안이라서 유당 대변인들이 공개 발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곳곳에서 지금 보면 바깥에 현수막이 꽉끌려 있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이 무우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고 친일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독도까지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하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쪽의 예술은 거의 없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리고 노출되고 설명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건데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런 방식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은 정말 국민의힘은 싸워보는 정도가 많다 싶은 정도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광복절 특별 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영수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국민의힘의 박주택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협치 시작이다 환영의 뜻을 지난 후일을 밝혔습니다. 자, 유니섭 선임 대변인도 대통령이 잘하신 일을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자, 김경수의 보고에 대해서 반대 장려 골마대 국민의힘은 당 입장만 지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자, 두 대변인의 발언을 증정하는 공지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한 대표와 용산의 입장은 뭐냐고 오히려 일부 대변인이 출입 기자에게 대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정무적 재난 모습 관련해서 한 대표 생각이 당 대변인단의 원안이 공유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금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싸움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민주당은 A독 체제, 이런 체제가 뭡니까? 이재명의 생각이 바로 밑에 쭉 연결돼가지고 전체 생각이 이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알아볼상 그 대변인 그 수정하면 적지만 후에 대변인인데 포함돼 있지 않은 스피커들이 곳곳에 유튜브에 나가거나 자, 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합입 막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기보 민주당이 이 정책을 또는 입안을 법률을 많이 쳐서 아니라 그들의 스피커가 나와가지고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범원한 사람들 중 백지를 탄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야무지게 다부지게 핵심을 짚어가지고 국민들의 쓸데없는 일 있게 왜 지금 특검이 잘못됐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게 잘못됐고 왜 지금 군인이 공무원 극장급에 대한 급단들의 선택이 일반적으로 몰아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꾸로 그건 이재명이 헤르디 사건 관련해서 써서 행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해드는데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발 좀 싸워달라 싸워달라 하는 것은 바로 대변인이든 누구든 나서가지고 쏙 시원하게 그래서 그건 그 정당 안에서 쏙 시원하게 못하니까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이나 또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조명이 되거나 최근에 이진수 위원장은 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들이 화제가 되면서 대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일부에서는 대권 주자하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주 세력들과 이재민과를 싸울 세력이지 이재민과는 대화하거나 뭐 타협하거나 포용할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 대표가 돼서 무슨 대화한다는 것은 그런 유적이 형식적으로 제스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알겠지만 이재명 관심은 뭐 국민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관심은 그거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의 사고 싶어하는 것, 자기의 간판이 안 달려온 것, 그 공수, 그 사기 또는 그 범죄, 그런 그 뇌물 이런 것들이 꽉 점투되어 있는 인물인데 거기에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되어 있는 프레임을 깨어다 남는데 이재명이 마치 태어난 리더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고 국민들에게 선도하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 이걸 빨리 깨달라는 건데 그긴데 그게 다 따라와가지고 회담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재명이 지금 대우수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라인 교체 인사를 발표했던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공식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루와 지난 13일에서야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 안보라인 재정비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들도 대통령 인사권 행사 관련한 사람 한 대표 신고를 함께 파악하지 못해서 입장 표명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 안보라인을 그창 못두고 심지어는 지금 쿠데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현 대통령실에 있는 교무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중앙보당 1급 선배로서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노벌튜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벌튜브로. 김대원도 그렇게 말했고, 이현주도 그렇게 말했고, 야당의 이 유튜브에 넣어서 또 이 야당 패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유승엽 대통령에 대한 이 말하자면은 탄핵이 들어가면 해산되기 전에 탄핵하기 전에 국회도 해산하고 완전히 무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빨리 개업을 선포해가지고 바로 국회도 해산하고 자 그래서 지금 언론도 금리라고 하나 이게 언론이나 이게 국회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해산한다고 해서 과반 이상이 가결해버리면 그 국회가 개업이 다시 이 원위치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국회가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는 것. 지금 얼마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 이 대변인도 야무지게 싸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대변인들이 마치 이 정문에서 붙이놓으면 몇몇 사람 때로 원하면 뭐 일방적으로 뿌리를 막고 있는, 담아고 있는, 조롱당하고 있는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야 어떻게 지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대 청문회 과방위와 법사위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정에 있는 여당의 위원들은 저 위원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이 정의는 심판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얌전하고 오히려 정의로 온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국회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야당을 보면은 야당이 큰 손에 쥐고 고함 지고 제압하고 이런 거 보면서 대당 지지자들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하는 줄이 아니라 제후도 야당에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 거기 위원장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또 이 청문회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온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야유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이런 것만 없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혀 전투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마침 대변인들이 내놓는 글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씩 부족하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신하게 잘 들여다보인 해법들입니다. 지금 이 대표 비서실장을 했던 대표 비서실장님 지금 박정하 이분 하루에 김기현철 대해서 대변인 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야의 정치적 공방 같은 것은 어려울 순하고 정제서 논틈 헬스도출에 나갈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차이에서 논틈 헬스도출에 나라고 어느 순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지부 그 이란이 무슨 싸움이 되겠는가. 이 사람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뭡니까? 지지자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그 국민들이 바라는 옳은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르려고 하지 않은데 이자들은 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지르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위 자기 진영에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졸아들고 그래서 지금 마말 것 같다. 국민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항을 하지 않고 있다. 자, 이 대표부터 여기 지금 대변인단까지 모두가 심기전해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품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무시 있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면 조업받을 것인가 어떤 모양을 하면은 패션적 도약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이미 지난 이야기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것도 이미 이후 유튜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겹다는 겁니다. 무시권 아니까 그거 멋있는 거는 태평 성대하는 거고 잘 싸우는 게 지금 최고의 무시다. 전쟁 났을 때 가장 무시던 군인은 누굽니까? 잘 싸우는 군인, 잘 이긴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들아 이거 계속해서 뭐 하원의 신경 같다, 영화의 지금 같다 이런 보도를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싸우는 그런 사람 배치해가지고 민주당 지금 이재명은 이국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밑에 대표 탓은 최고의 탓은 완전히 이재명 달란타는 사람 같아봤는데 보다 강력해지는데 여기는 대변인 후보상이 놓고도 제대로 신경 사나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은 천불이 단다 하는 상황입니다.